이른 아침에 물 주고, 또 아이들 또 건강하게 잘 있나 상태도 보고, 얘가 꽃대가 이렇게 날로 성장합니다. 보라색 꽃이 좀 보여요. 요렇게 꽃대가 우와. 보이죠? 애니시아도 꽃대 팡팡. 날로 성장을 합니다. 튤립. 우와, 많이 커요. 많이 커. 구근도 새끼를 많이 쳤습니다. 사랑초가 이제 다 돼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초가 춘절구, 땅콩 사랑초도 다 돼갑니다. 꽃을 계속 이렇게 따줘도 또 꽃대가 계속 나오고, 얘도 이렇게 또 피어있네요. 동백이도 색상이 제법 나옵니다. 꽃 색깔이. 동백이. 얘도 꽃이 한번더 피워줄까요? 이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던데. 이렇습니다. 베로니카, 장날표. 야생아 사장님에서 사온 베로니카가 토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참 이쁘네요. 오신 날개라고 이렇게 심어주니까, 베로니카. 너무 이쁩니다. 장날표, 작약도 이렇게 두개 사다 놨어요. 3월 둘째 주쯤 이제 가게 앞에 노지에, 데크에 이제 이렇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작약도 두 개. 사다 놨고요. 이 안에도 나름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요. 아이고, 얘도 삽목쟁인데 꽃대가 이렇게 숨어서 있네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카랑코가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려 합니다. 얘는 두 번째 꽃 피워주는 애고, 저쪽에 있는 애는 세 번째 꽃을 피워주고, 얘는 10월달에 구근 심은 사랑초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을 피워주려고 이렇게 뜸을 바짝 들이는지요. 아, 꽃 얼른 좀 피워주라. 꽃 피면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우와, 이렇게 잎만 지금 무성하게 몇 달째? 지금 한넉 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또 꽃대가 하나 남았고요. 장날표 유럽제라.
이렇게 나름 지금 꽃을 피우려 합니다. 또 안에 한번 문관초도 쑥 올라오네요.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듭니다. 날씬해 나옵니다. 하려나 2개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분갈이는 아직 못해주고 있고요. 우와 우와 우와. 청아지순이 꽃이 뭐더 이렇게 활짝 꽃이 뭐 만발입니다. 만발 이렇게 여기 솔채도 뭐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또 피워주려고 하는 아이 있고 또 이렇게 또 피었습니다. 행인에 걸어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흔들리고 선명하게 못 찍어서 흠이네요. 꽃대 좀 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지금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박스 플라워도 12월 달부터 피기 시작하여 여태 아유 와 솔채가 이쁘니까 뭐 솔채만 들여다보고 와 이뻐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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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아지순이 또한번더 보자. 우와 이쁩니다 이뻐. 카랑코 세 번째 피워주는 아이 카랑코 제 아들도 꽃대가 뭐 계속 올립니다. 꽃대가 유럽제라 유럽제라. 어머머머 저쪽에 잠깐만요. 얘좀 보고 사랑초 한 대가 피어 있네요. 아이고 아까도 못 봤는데 잠깐만 너좀 비켜주라. 아이고 어머 시상해. 하하 꽃길름의 요런 거에 참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답니다. 며칠 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더니 아이고 꽃대 보시나요 하고 올라왔더니 오늘 요렇게 한대 이렇게 피워줬네요. 꽃대. 아이고, 예쁜 거. 오, 팝콘도 한번더 보고 가자.
버베나입니다, 얘가. 버베나.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버베나. 버베나. 초록꽃인데 얘가 지금 잠자고 있는지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나봐요. 무늬 꽃다지 블루벨입니다. 얘 이름이 블루벨. 블루벨. 대문자초. 아이고 또 싹 샀네요. 와 청아지 순 진상 이렇게 꽃이 만발이 됩니다. 만발. 청아지 순이 솔채 왜 이렇게 이쁜 거니 너희들. 와 이런 재미로 꽃을 키운답니다. 와와와와 와, 와. 와. 진짜 오늘은 더 흐드러지게 피었네. 우와와 우와와 요 안에서도 피니까 이쁘네. 아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꽃님들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너무 포근하네요. 꽃님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